오늘 저희가 모시는 복음 통일을 향한 믿음 공동체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김형수 집사님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시고 진검다리 공동대표로 계시고 지금 현재 북방연구회 대표로 계시면서 이곳저곳 전국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피곤하시지만 또 귀한 사명이 있으셔서 나오셔서 전하실 때 귀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올라오실 때까지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김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해에 제가 공개 처형을 당했을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북한에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저를 감옥에서 고문하다가 놓쳤던 보위부 두 명은 옷을 결국 벗었고 제가 그해 이제 북한말로 총살은 따당이라고 합니다. 따당 대상이었던 자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잘못은 단지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라디오를 들었고 국동방송을 비롯한 그러고 나서 제가 결국 북한에서 말하는 반동 문자가 되어 대한민국이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 저의 죄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오늘은 영광찬 이 자리에 서서 북한의 종교에 대하여 그리고 과연 우리가 보험 통일을 해야 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됨을 정말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기 전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하고 지금 컨택하면서 계속 그들한테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성경 말씀 중에 혹시 북한에 있는 정말 이거 지하교회 그 관련된 말씀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저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두에 이제 강연 여기다 이제 올리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7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여기서 바알은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우상신 아닙니까? 북한은 여전히 우상신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평양에서 19년 살면서 정말 너무도 아마 세보면 한 수백 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아침에 올라갔다 저녁에 올라갈 정도로 만수대에 올라가서 그때 이제 머리 숙이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정말 만수대 그 우상, 김일성 우상은 가 서게 되면 저희 키보다 이제 발 높이가 더 높습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몰랐어요, 이게. 이런 우상인 줄 몰랐는데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바알 같은 그런 우상한테 지금 모든 북한 주민들이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7천 명이 남겨뒀다고 하신 그 말씀이 진정으로 이번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택하심 따라서 남아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영상 속에서 북한에서 지하교회가 있다는 그런 걸 이제 산증인으로 되어 있는 북한에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좀 돌려드릴 건데요. 그걸 보게 되면 여전히 북한은 순교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지금 예배를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더더욱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기도를 좀 먼저 시작하고 저희 강연 내용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통일 기도에 참가하여 북한에 계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의 땅에서 교회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통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위험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신앙과 기도를 통해 희망과 평화, 안위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북한 땅에도 이루어져 그들이 안전하게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바뀌길 원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거짓 우상이 허물어지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통일로 한반도가 평화롭고 복된 주님의 나라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좀 하고 할 건데요. 좀 보이시나요? 안 보이면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고 아마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가 자의적으로 대학 가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도 통제가 심해서 정말 아침밥을 공부하면 굶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합대학 갈 수 있었고 종합대학 가서 생물학부를 졸업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평양의 보통항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200m면 지금 김일성 우상이 있는 만수대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원 명칭이 만청산 연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의 만순강 연구소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만순강 연구소라는 명칭은 원래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저희 만청산 연구원 이름이 김일성의 만년 장수와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을 연구한다 해가지고 예, 만년 장수, 영원한 청춘. 그래서 이제 만청산 연구원인데요. 저희 연구원 들어갈 때는 서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지장을 찍고 무조건 안에 내부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대해서 가족한테도 말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만약 그걸 어길 경우는 그때는 처벌을 당하는데요. 저희 같은 연구실에 있던 류중삼이라고 하는 평의대 출신의 연구사는 자기가 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자기와 함께 연구하던 같이 공부하던 그 평의대 친구 교수들한테 말했다가 결국 온 가족이 정치보험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91년도 끌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정말 이제 비밀을 엄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북한에서는 만성산 연구원 명칭을 집에다가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면 말하는 게 거기서 만순강 연구를 한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북한에 사는 탈북자분들도 만순강 연구소란 말만 알지 우리 연구원 이름 몰랐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한국에 오니까 만순강 연구소 출신들이 3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온 다음에 다 싹 들어갔습니다. 거짓말하다가 제가 오는 바람에 그분들이 네, 근데 이렇게 만성산 연구원은 예, 만년장수, 영원한 청춘 이런 연구소인데요. 제가 그 김부자들을 위한 연구를 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도 몰랐고 정말 하느님 나라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그 우상들이 건강을 위해서 연구했던 정말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200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한국 방송을 듣기 시작하면서 국동방송도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하루는 자다가 아침에 깃밤을 탁 맞는 순간에 제가 깨나보니까 집사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제가 김정일을 막 대놓고 자면서 잠꼬대로 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듣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반동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탈북하자 했던 것이 바로 라디오를 듣던 6년 지나 차였던 2009년도였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중앙당 39호실에서 있었고 탈북할 때는 양강도 해산시에 있는 도인민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탈출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북한의 종교 현황, 예, 그리고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복음 통일,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북한의 종교 현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한다. 이걸 저는 북한에서 다 모릅니다. 한국 와서야 정말 평양에 정말 기독교 또 교회들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북한의 숭실학교가 대한민국의 숭실대학교로 지금 전쟁 이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선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하던 연구소 근처에 장대현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지금 장대현 교회 위치가 만수대 언덕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옛날 말로는 장대제라고 했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우면서 이제는 북한 말로는 만수대 언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수대 언덕 그 위에 김부자 지금 동상을 지금 세워놓고 그 옆에 보게 되면 그 옆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이 북한 말로서 만수대 의사당입니다. 만수대 의사당과 그 다음에 그 동상, 우상이고 동상이 있고 그 밑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 소년 궁전이 있습니다. 평양에 그 세 건물 있는 그 중간 위치에 바로 이제 우리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미국의 선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많은 교회를 창립했고 그리고 부흥을 이끌어가지고 평양으로부터 우리 한반도에 정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사를 저도 자세히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야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뭐 사무엘 모펫 목사님, 그 목사님은 72세가 되는 그때까지 우리 한국에서 사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온 인생을 바쳤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레이엄 리 그분은 1907년도에 처음 장대현 그 교회에서 길선주 그 우리 목사 처음 이제 그분이 한국 목사로서 되면서 그때 이제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사진 자료가 아까도 있지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과연 평양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정말 발원지로서의 동방의 예루살렘이 됐는가 하는 문제는 아마 저도 공부하는 과정이 많이 느끼는데요. 평양에는 이렇게 교회가 예, 장전교회를 시작으로 많은 교회가 있었다는 예,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숭실대학교의 가장 근원이었던 숭실학당 그 설립자에 대한 이름도 이제 윌리엄 예, 베어드라고 하시는 예, 그분이 예, 한국에 오셔서 결국 마지막에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끝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 보게 되면 북한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종교를 탄압하면서도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영지기가 그 숭실학교에 다녔다는 것을 예,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어머니였던 강반석이가 칠골교에 다녔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반석의 그러니까 김일성의 외종 조부가 됩니다. 그 강도욱 그다음에 또 강량우 그들이 목사 장로로서 활동한 사실도 김일성이 죽으면서 자신의 그 자서전인과 같은 해고로 세계와 더불어해서 그 내용들을 다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북한의 김씨 가문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결국 자라는 성장 과정에 공산화의 그 마귀의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우리의 기독교 사상을 그대로 벤치마킹해가지고 이상한 사상이라고 하는 주식상을 만들어놓고 북한 주민들을 지금 현대판 노예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장대현 교회가 과연 그럼 어떤 위치에 있겠냐 이걸 좀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예, 장대현 교회 위치는 현재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교회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두 곳은 항상 감시망에 있을 수 있는 그리고 한쪽 보게 되면 다 이제 그 주민 가옥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산속 근처에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지어놓고 다 담장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는 무장한 국가보안원들이 항상 그 24시간을 항상 이제 군무를 서고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다가 지금 북한이 사실 되려면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면 그 위치는 중심이다 보니까 민가도 많고 주민들이 왕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여전히 장대현 교회 위치는 우상이 동상이 그대로 유지할 뿐 예, 교회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칠골교회에 관련된 예, 말씀을 좀 드리면 북한에서는 자주 이제 칠골교회 이야기는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많은 일반인들도 칠골교회 이야기는 평양 주민들은 많이 압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내가 가고프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전에 1899년도에 설립된 교회 아닙니까? 꽤 오래전에 설립된 교회고 김일성의 엄마였던 강반석, 그 강반석 여사가 이제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회고록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김일성도 강반석이가 자기가 어릴 때 데리고 가서 교회에 계속 가곤 했다는 네, 그런 이제 회고록 내용이 있고요. 또 송산교회라고 또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송산교회는 칠골에서 조금 벗어난 망령대라고 하는 김일성이 태어난 예, 그 집이 있습니다. 북한 말로는 만경대 옛집 혹은 만경대 고향집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교회가 송산교회입니다. 거기에는 김일성의 아버지였던 김형지기가 이제 다녔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 다니다가 결국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그 중매로 결국 김일성의 아버지의 어머니는 선교사님들이 중매로 결국 결혼을 했고 그리고 김형직은 숭실학교에 가는 것마저도 이렇게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추천으로 숭실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던 북한의 김일성 집안은 종교
모태 종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온 가족이 중국으로 이사 갑니다. 일제 때. 그러고 나서 김영지가 먼저 죽고 나서 어머니가 재혼을 합니다. 김일성의 어머니가. 그 당시 김일성이는 마지로서 집에 들어가 보면 엄마가 혼자 사는데 어린 남동생 둘 같이 있는 게 항상 불편스러우니까 거기다 이제 재혼까지 한 엄마를 그때 당시는 보기가 아마 그래야 한 것 같습니다. 10대의 나이에 뛰쳐나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공산당에 따라다니면서 비서 활동을 합니다. 중국 기수집을 다니면서 털고 막 무장을 압박하면서 그때 이제 소위 독립금 자금을 모은다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때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물적이 상했고 결국 교회를 멀리하게 됐던 거죠. 칠월교회 가게 되면 지금도 이제 김일성,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인 동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트를 보게 되면 그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항상 여기 가게 되면 우리는 학교 때도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가거든요. 4월 15일이면 대학생들이 거의 이제 여기 가서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묵도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인 이 두 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들이 이렇게 정말 성도였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일반 많은 자료 내용에 보게 되면 넬슨벨 미국의 목사님이 김일성의 어머니였던 강반석의 그 당시에 그 외조부였던 강도누 그다음에 그 장로였죠 그때는 그리고 강량우 이들을 많이 컨택해가지고 그들을 목회자 활동을 하도록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닐슨벨 그분의 사이였던 그 벨 그레이엄 북한 김성종합대학 가서 강의를 했다는 사실도 한국 가서 알게 됐는데요. 그분이 대한민국 와서 교인들 앞에서 막 연설한 걸 보니까 저도 막 거기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분들의 결국 선친들이 김일성의 부모들을 그렇게 이제 이끌었던 분들이었다는 사실 이걸 지금 북한은 지금도 숨기고 있습니다. 이 봉수교회라고 하는 것은 88년도에 설립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88 올림픽을 할 때 김일성이 그때도 김일성과 김정일은 뭐라고 했냐면 남조선이 88 올림픽으로 결국 우리 민족에서는 북한은 이제 점점 세계에 알려앉고 한국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공산권 나라에서 흔히 하게 되는 세계 청년하심 축전을 준비하면서 외국인들이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라.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이제 봉수교회였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13사 축전하면 우리가 임수경의 그 당시에 북한에서는 통일의 꽃이라고 했는데 그 아마 상기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은 정말 나이도 많았고 많은 이제 북한 분들의 이야기로서는 또 현재 한국에 와서 많은 우리 저 목회자분들 말씀은 그 당시 아마 김일성은 죽기 전이니까 자기를 반성하면서 북한의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해고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지만은 김정일이가 그걸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북한은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봉수교회 가게 되면 매일 예배를 합니다. 아침 10시면. 물론 주일에 딱 한 번만 하는데 그때면 북한에 와 있는 외교관들하고 그리고 평양에 있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외국에서 교수들 한 60명 와 있습니다. 그 교수분들이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북한의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앉아있는 것은 다 이제 북한의 보위부 가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성종합대학의 종교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종합대 종교학과는 87년도에 비공개로 이제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대학 다니다가 제가 졸업한 학년도가 8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가 89년도까지도 우리 대학 안에 그런 종교학과 썼던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학과는 비공개로 설립돼가지고 처음 5명을 학생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88년도 서울올림픽 대처하면서 북한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만들면서 결국 그때 목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앞에서 그래도 뭔가 설교하려면 뭘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종합대학 안에서 이렇게 키워보자 해가지고 종교학과를 내왔던 것으로 지금은 계속 해마다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최소한 한 20명 정도를 공부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부라고 하는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역사학부 안에다가
종교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종교학부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에는 유일하게 신학대학은 없고 김일성 종합대학, 우상의 이름이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안에 그것도 역사학부, 김일성, 김정일의 역사를 배워주는 그 학부 안에 종교학과가 있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그 종교학과가 뭘 가르치겠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넘겨 짚어볼 수 있겠다고 좀 보여집니다. 종교학과에 가셨던 당시의 첫 교수로서는 홍동훈 목사님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강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초빙 교수로 가셔가지고 평양에서 결국 별세하셔가지고 지금 평양의 애국려사령에 그 지금 시신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 종교학과를 만들어놨는데요. 이 종교학과를 보게 되면 이 종교학과를 지금 많은 학생들, 특히 종합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원래 종합대학 제가 다닐 때도 김정일이가 다녔던 경제학부가 제일 인기였습니다. 그것도 정치경제학부가 그랬던 것인데 점차 외국어문학부,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외교관이 되는 의미에서 외국어문학부가 인기였다가 지금은 종교학과가 더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북제재로 북한의 외교관들이 외국에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교학과를 졸업하면 항상 외국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종교학과 설립의 이유하고 교회를 설립한 이유가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인도주적 지원을 받기 위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외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종교학과의 인기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종교학과 학생이 되려면 북한 고위층 중에서도 정말 경쟁적으로 이렇게 입학하는 그런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2001년도에 국가 유엔 비롯한 국가기구의 국제기구들의 자신들의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1만여 명, 그리고 천주교인이 3천여 명, 그리고 불교 신자가 또 1만여 명 된다. 천도교인이 1만 5천여 명 된다. 이렇게 지금 저들이 그걸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런 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인정하는 종교인을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북한의 스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신부들은 모두 노동당원입니다. 북한은 노동당원이 아니면 목사가 될 수가 없고 신부가 될 수 없고 스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의 일당 독재 노동당의 당원이면 과연 그들이 목사로서 정말 자기의 정말 이게 훌륭한 목회자로서의 임무를 할 수 있겠냐 이런 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 거라고 봅니다. 평양 신학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신학원은 오히려 이제 더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1972년도에 생겼는데요. 신학원이 생겼던 의미가 72년도면 7.4 공동성명, 남북한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던 그 해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다른 학생들이 보게 되면 통전부, 한마디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또 그리고 해외에 적화 통일을 위해서 내보내는 그런 이제 요원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많은 분들은 신학원 있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학교에서는 외교관들마저도 최근에는 신학원에서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신 강의로 그러니까 북한은 온라인 강의를 통신 강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강의를 통해서 해외에 나갔을 때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래도 종교에 대한 말을 알아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공부를 시키는 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배우는 과목을 보게 되면 구약 성서, 또 신약 성서, 조직 신학, 그리고 실천 신학, 조선 교회사, 세계 교회사, 찬송과학 이런 것을 이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또 이제 이런 종교,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단체 명칭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하는 연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맹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연맹 간부들이 다 중앙당에서 노동당에서 임명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선전용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독교 연맹이 1946년도 11월 달에 생겼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양욱이 처음부터 이제 연맹 총 책임지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손들이 강양욱의 자손들인 강영섭을 비롯해서 손자대 이르기까지 지금 세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세습, 국가 세습은 김일성 가문이 한다면 김일성의 외켜는
지금 북한이 선전화되어 있는 종교 세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는 김씨 가문과 그 외가가 다 지금 독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자기 부동산이 없습니다. 자기 텃밭 자체도 없고요. 자기 그 텃밭은 국가밭을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북한 전 영토가 김정은의 소유의 땅이고 북한 모든 주민은 오직 김정은이 사상으로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지하교회가 가인 있는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제가 다시 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한 할머니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아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한 할머님께서 아마 그분은 해방 전에도 교회 다니시던 분 같습니다. 그 할머니 그 기도가 이제 음성으로 지금 이게 돼 있는 거 있는데요. 자, 네, 저도 이걸 지금 들으면서 북한에 있을 때 저희 할머님 하시던 이야기를 지금 좀 떠올리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평안북도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미국 선교사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릴 때 저 할머니가 조용히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냐면 어릴 때 이제 교회를 할머님께서 다니신가 봅니다. 부모님 따라서 그때 이제 교회 가게 되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북한 말로 개눈깔 사탕이라고 큰 이게 사탕 있잖아요. 일제 때 아마 그런 사탕이 흔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개눈깔 사탕도 주고 딸기도 주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게 줬답니다. 그런데 그때 뭐 말씀 중에는 그 침대가 있는데 침대볼을 터는 일을 좀 하곤 했답니다. 이제 교회에서 끝나고 나서 하고 나면 그 선교사님들을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주곤 했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하는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할머니가 말씀하면서 또 끝으로 이런 말 절대로 이 말을 어디가 말하면 안 돼. 우리 할머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북한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셨고 이 할머님도 그런 할머님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제가 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저희 동네 사는 할머니가 80세 넘은 할머니인데 동네에서 항상 말한 게 백할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씨가 백한 게 아니고 머리가 새타였거든요. 근데 어느 하루는 그 할머니도 이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막 소문났는데 그때 소문이 집에서 성경책이 나와서 끌려갔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북한은 이렇게 정말 남겨놓았던 아까 로마서 11장 4절에 있는 7,000명에 속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그 사회주의 헌법 보게 되면요, 시트 한번 거기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며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북한의 종교 과연 허용되나 종교 허용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국 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다녀왔던 분 중에도 북한은 그래도 교회들에서 정말 예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스님들이 하시는 그 이야기도 들어보면 뭔가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모퉁이돌 선교회 자료 하나 좀 찾아보니까요, 현재 그들이 지금 연기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인들이 한 3만 7천여 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교회가 모퉁이돌 선교회 가서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연기하시는 분 말씀이 그분들은 지금 가족으로 해서 1대1로 매칭해가지고 예배를 이제 지하교회 같이 그때 중국에 있는 위챗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하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몰래 그 녹음했던 자료를 들려주는데 함께 이제 그 예배를 하는 그 녹음 자료였습니다. 현재 지금 북한에 이렇게 지금 지하교회가 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있냐 없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 지하교회 관련된 거를 이제 영상을 좀 보실 건데요. 최근에 북한의 국가보위부에서 지하교회 다니시던 분들을 잡아서 그들을 이제 정말 처벌했다는 내용의 그런 영상 자료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한 거의 12분짜리였는데 그걸 제가 직접 좀 필요한 것만 제가 조금 요약해가지고 한 4분 정도 지금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북한 스스로가 정말 우리는 지하교회에 있다. 이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영상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서 좀 이 시간에 좀 보려고 합니다. 종교 미신에 빠지면 반역의 길을 걷는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오늘날에 와서도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은 종교와 미신이 호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할 정신적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도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 사상의 기침이 돼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용 명령들을 받들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적들은 우리 인민의 이 일심단결의 정신력을 종교 미신을 통해 접목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당에서는 적들의 이러한 책동에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종교 미신과의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할 때에 대한 혁명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리춘하년이 어떤 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리춘하년은 1948년 우리 민의 세종국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다가 체포 처단된 사리원 소북교회당 장로였던 리찬순원의 유복딸로 출생하여 점쟁이 은인년의 수락에서 어릴 때부터 사주팔자를 보는 방법과 점치기 수법들을 배우면서 성장하여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보건일꾼으로 일했습니다. 마피령놈으로 말하면 체포초단된 악질 종교인의 아들놈으로서 놈은 제애비의 복수를 빌으면서 60년 남아 속에 검은 칼을 품고 종교를 몰래 믿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불순족대분자놈이었습니다. 가독스는 대학 졸업생으로서 종교 미신의 호황성과 반동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독수는 어느 해 겨울날 국경을 몰래 넘어 이웃나라로 비복 월경하여 갔습니다. 미신에 빠져있고 신념이 확고치 못했던 차독수는 여기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설교하는 정탐배들의 설교에 넘어가 하느님을 숭배하는 종교 광신자가 되었으며 결국 놈들의 개로 되었습니다. 년은 사리원시에서만도 자기 가족과 형제들은 물론 오래전부터 종교를 믿어오던 사리원시 교동교회당 집사의 아들 리기창, 재룡교회 집사의 딸 김숙류를 찾아내고 여러 명의 불건전한 자들을 망라하여 지하종교망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바쁜 농사철에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종교 교리를 학습하는 등 일요 예배 모임을 어김없이 조직했습니다. 차독승년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일요일날 경암산에 성진 곳에 신자들을 모아놓고 일요 예배 모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자료입니다. 오리가 길면 잡힌다고 종교 미신에 빠져 호황한 하느님의 세상을 세우기 위해 책동하던 종교 광신자 차독승년의 정체는 경각성 높은 군중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지난 시기 종교를 믿으며 종교를 부식시키기 위해 책동하던 자들이 이내로서 반혁명의 길로 굴러 떨어진 역사의 교훈을 한치도 잊지 말고 종교와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적들의 비열한 반공화국 종교미신 침투책동을 철저히 짚으셔버림으로써 국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정치적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성군으로 졸업 높은 우리 조국의 불패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갑시다. 네. 아, 영상을 봤잖아요. 이게 저는 북한 있을 때 이렇게 북한 주황 이런 영상 자료들도 이민년, 뭐 애비년 이런 말 많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는 잘 이렇게 몰랐습니다. 한국 와서 보니까 너무도 거부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자기들이 이제 그 종교를 믿고 자유라고 했던 헌법과는 완전히 어긋나게 종교인들을 탄압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명백백백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처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언론 통해서 북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뭐 잠깐 좀 설명드리면 예,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보위부에도 잡혀서 고문도 당해봤고 그래서 시트 좀 해주시겠습니까? 북한은 전역이 그대로 하나의 감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범 수용소는 들어갔다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급에 있던 차병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온 가족이 지도세도 모르게 다 이제 끌려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나서 그 동네 소문난 게 뭐냐면 그 집을 와서 보위원들이 와서 다 뒤졌는데 땅속에서 옛날 책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옛날 책들이 무엇일까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성경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겠냐 생각됩니다.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실제 많이 가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그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지금 종교인이 한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20만 명 중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망된 것까지 포함됐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그 외에도 이제 노동교화소를 비롯해가지고 성형책이 나오면 정치범 수용소 아니더라도 또 더 이제 혹독하게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하는 게 많은데요. 저도 북한 있을 때 공개 처형 당하는 걸 네 번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공개 처형 당할 날이면 무조건 이제 우리도 이제 같이 학생들마저도 끌려 올라가서 공개 처형하는 장소를 가서 봅니다. 공개 처형을 통해서 북한은 공포를 조성해 가지고 북한 체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개 처형은 우리 북한의 AK 소총이라고 하는 그 총을 가지고 나와서 사수 세 명이 서가지고 한 사람한테 아홉 방을 쏴서 머리 세 방, 심장 세 방, 그 다음에 다리를 세 방 맞춰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말뚝이 이제 비끄러 매놓고 있는데요. 머리를 맞출 때는 그래서 알고를 이 뇌수를 그대로 이제 없어버립니다. 그러면 머리가 없는 시신 되는 상태에서 가슴에 심장을 쏘면 온 몸이 이제 말뚝에서 한 무릎만 남고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한 걸 다시 또 이제 세 방 쏴가지고 무릎을 맞춰가지고 그대로 땅에 떨굽니다. 그걸 제가 목격한 것 중에 한 번은 앞에서 보다 보니까 그 보기 그래서 뒤로 갈래도 사람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보고 났는데요. 그때 이제 머리 맞았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피, 뇌동맥 그 피하고 그다음에 그때 11월 달이었는데 그 눈에 막 뿌려졌던 그 뇌수 그 내용물들 그 지금도 눈앞에 삼삼합니다. 이렇게 북한은 공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우상신과 주지사상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항상 이렇게 공포로 하는 거죠. 잠깐 그러면 시트에서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북한 철학 사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기독교란 무엇이고 성교란 무엇이고 그리고 개신교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그 내용을 잠깐 좀 보고 이제 또 내용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기독교란 북한 사전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숭배하는 종교이다. 착취 계급에 대한 복종과 원수에 대한 사랑을 설교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피착취 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투쟁 대열에서 떼어내려는 착취자들의 계급적 이익에 유리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지금 북한 사전을 가지다 쓴 거고요. 선교사란 이거 미국 선교사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거는 순전히 미제 침략의 앞잡이로서 정치, 경제, 기타 모든 부분에서 간첩 역할을 놀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개신교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종교 단체인가? 이것도 결국 자본주의 하에서 기독교의 류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여러 가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들이 그 류파들은 자본가들의 착취를 정당화하여 하며 노동 계급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지배 계급의 반동적 사상의 도구로서 적극 복무하였다. 또 현 시기는 기독교는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억압, 식민지 약탈과 살육만행 및 기타 모든 지약을 가려주고 정당화하며 그들의 기란내자로 그들의 침략적으로 도구로 되고 있다. 이게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 종교 기독교에 대한 이 설명입니다. 이게 그리고는 버젓이 지금 교회를 세워놓고 많은 나라들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가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북한의 복음 통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선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북한을 세뇌시키고 공개 처형을 하고 이런 영상을 가지고 항상 사람들한테 공포를 조성하는 이런 북한 사회에 거기서 살아왔던 탈북자들 또 그리고 앞으로의 북한 주민들을 과연 우리가 복음 통일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헌법이 있지만은 가장 헌법 위에 김정은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당의 유일사항체계 항립의 10대 원칙
이 10대 원칙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10계명을 어찌 보면 더 이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나해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대 원칙의 5조 1항과 9조 3항의 내용을 좀 제가 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조 1항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곧 법으로, 그러니까 김정은 말씀이 곧 법으로입니다.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찰해야 한다. 여기 보게 되면 북한은 주지상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말씀이 헌법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법이면서 명령이고 무조건 이것은 희생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9조 3항을 보게 되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용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국가경제기관 및 근로단체 일꾼들은 당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의 지도 밑에 모든 사업을 조직 집행해 나가야 한다. 이 두 가지 내용만 봐도 북한은 모든 시스템 자체가 김정은이가 왕이고, 그리고 그 왕이었던 옛 그 봉건 왕 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그런 군주 통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북한이 최근에 하고 있는 강연의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예, 글자가 좀 작을 수가 있어서 제가 좀 그대로 이제 읽어 좀 드린다면, 이 강연의 제목 내용입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유일적 연구체계를 철저히 세울 때 대하여, 이 제목 안에 소제목이 있어요. 전당과 온 사이에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은 그 어떤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성경을 우리가 만약 본다 하는 경우면 그거는 곧 그거는 반역자로 취급한다는 거고요. 다음 이제 내용 보게 되면 그러면서 한쪽으로 세뇌교육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제일 처음 배웠던 말이 격려하는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게 되면 지금 그 우리 장대현 교회에 있던 거기 북한의 평양 학연 소련 궁전이 있는데 궁전 가장 꼭대기에 뭐 있냐면 격려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고맙습니다입니다. 거기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어버이란 말을 쓰는 게, 우리는 한국 와서 놀랐던 것이 자기 부모한테도 어버이라고 쓰더라고요. 북한은 자기 부모한테 어버이라고 쓴다는 건 모릅니다. 오직 어버이는 김부자한테만 해당합니다. 어버이 수령 이렇게.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어버이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흔히 말할 수 있는 자기 부모님도 어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로 옛날에 어릴 때인데요, 북한에 있을 때 한번 어머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노래도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버지 김일성이라고 말해가지고 집에도 아버지가 있고 밖에 나가면 또 김일성 아버지가 있다 이상하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 조용히 한번, 어머니 근데 왜 나한테는 아버지가 둘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를 머리를 막 꽉 찌르더니 어디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내가 많은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이 맞긴 맞구나, 그렇게 하면 자랐어요. 그래서 후에 보니까 살아보니까 제가 어머니가 나한테 그때 말을 못하고 이게 머리를 막 욱박 찌른 그 뜻을 알겠고, 저도 자라면서 우리 아들들이 물어보면 뭐라 했겠습니까? 똑같은 소리 하죠. 야, 원수님도 어버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아들한테 야 그거는 가짜 아버지야 이렇게 말했다가 아들이 학교 가서 야 김일성은 가짜 아버지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온 집안이 그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북한은 제일 무서운 게 공포정치, 공개처형하고 연좌제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은 우리 자식들이 같이 정신없이 끌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이제 고역을 치르다가 끝내 죽어야 되거든요. 때문에 북한 체제가 그렇게 달라지기 어려운데요, 이런 그들한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한테 우리가 목숨을 건 대북 정보 유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고 싶은 게, 제가 라디오를 듣지 않았으면 지금 저 이렇게 운명이 바꿀 수가 없었고요. 탈북하면서 제가 고문을 당해가지고 중국에서 마을도 못 내려갔습니다. 잡힐까 봐 산에서 7일 동안 굶으면서 마지막에는 막 절망 속에서 울 때, 그때 제가 막 아버지 하나님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거는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일단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니까 다니면서 자기는 지금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뒤에서는 자기 공업부를 90발 되는 북한 사신 고사총으로 죽이고 하인방사기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모부를
총으로 죽인 것도 모자라서 하얀 방석이로 완전 재가로 만든 사람이, 그리고 자기 이웃 형인 김정남을 독살한 사람이 북한 애들 앞에서는 저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애들은 지금도 김정남이가 저렇게 죽었는지 장선태가 그렇게 죽은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아버지 흉내내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하는 노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노래가 세상에 부름 없으라. 이건 저희 때도 불렀고 우리 아들 때도 불렀고 지금 어린 애들, 지금 제가 한국 와서 아들애가 장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손녀딸이 7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배웠던 노래를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저희 후대들도 이제 배워서 노래 불렀을 겁니다. 이 노래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못산 나라, 어려운 나라, 공포 정치에서 정말 자기가 죽는 사람을 봐야 되는 나라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신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김정은 나타나면 다 웁니다. 왜냐하면 저기 진짜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나도 간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겠죠. 또 다음 노래를 보게 되면 북한은 이렇게 대를 위해 충성을 다립니다. 뭐 이런 노래가 있고요. 그이 없이 못 살아.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600곡집이 하고 있어요. 엄청 큽니다. 제가 한국 와서 우리 그 찬양가 비롯해가지고 우리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와,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거 북한에서 부르던 노래, 600곡집 있는 노래하고 너무도 비슷한데 가사만 틀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차, 이게 북한은 다 벤치마킹하면서 노래마저도 다 이거 그대로 가지다가 가사만 바꿨구나. 진짜 이제 앞으로 통일되게 되면 아마 600곡집이 나온 노래를 지금이라도 가지다가 이제 틀어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찬양가 속에 있는 노래들, 복음성가에 나온 노래들의 그 곡하고 너무도 같은 것들이 많다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새해된 머리를 정말 새롭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정보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여전히 지금 대북 학생의 방송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희망의 동대였고 저를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마음껏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준 것도 바로 이런 정보 유입이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성경 말씀에 막 그 국동방송 듣다 보면 항상 거기서 탈북자가 언제 나올까, 탈북자 간증만 자꾸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 듣는 과정에 제가 우리 탈북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그 행복한 생활상을 막 이야기하는 거 듣고 나서 야, 나도 가야 되겠다. 처음 방송 들을 때 만 명도 안 됐어요. 근데 점차 인원수 불어나는 거예요. 2009년도 나올 때는 12,000명인가 돼가지고 야, 저렇게 많이 갔는데 왜 아직도 못 가고 있지? 그래가지고 탈북한다는 게 전화하다가 딱 잡혀가지고 보협에 끌려가서 진짜 고문 많이 당했는데요. 그 과정에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선택받았구나. 정말 고문당해가지고 정신 잃고 쓰러졌는데 나한테 얼음물을 뿌렸어요. 눈뜨고 보니까 볼 앞에가 시퍼런 게 너무 맞아가지고 제 볼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시퍼렇게. 그때 제가 야, 내가 이제는 딱 하나밖에 없다. 저 보호원 세 명하고 세 명이 나를 하나 가지고 지금 밤새 고문했거든요. 내가 이제 두뇌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저한테 준 지혜가 바로 국동방송에서 들었던 그 내용들 아니었겠나 생각됩니다. 결국 이겼죠, 제가. 그 친구들이 그 때리다 못해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는 한마디 말하면 저는 죽는 길인데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가도 뭐 안 해도 잡히는 건데 이제는 죽으면 가고 온다 해가지고 저희 집에 가면 한우 가리고 준비했던 돈이 있습니다. 돈 3만 6천 위안이 중국 돈이 있는데 다 드릴 테니까 그 돈 준 걸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을 테니까 세 분이 나눠 가시십시오. 그 돈이 어딨냐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면 찾지 못합니다. 제가 그 돈을 몇 군데 지금 다 따로따로 넣었기 때문에 제가 가면 찾으니까 지금 고문당해서 제가 뛸 수 없는 상태다. 왜냐하면 강목을 무릎에 놓고서 저를 이렇게 막 눌렀기 때문에 제대로 걸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끌려서 내려갈 판이니까 그리 내려가서 제가 다 돈도 드리고 그리고 핸드폰 있습니다. 저 중국 핸드폰이거든요. 그 전화하려면 북한 핸드폰은 국제전화가 안 되잖아요. 핸드폰이 또 있습니다, 집에. 그래가지고 저를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결국 집까지 와가지고 임전에 라디오 들으면서 옆집 통로로 빠질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탈출해서 그날로 넘어졌거든요, 중국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나는 선택된 사람이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와서 우리가 어떻든 보험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과 함께 우리가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면 그들이 더 설득력 있게 빨리 우리가 보험 통일을 위한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그래 콘텐츠 개발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제가 좀 생각해봤습니다. 예, 그래 여기 이제 보게 되면 통일 선교를 하기 위한 비전에 대한 거는 예, 크게 네 가지로 좀 봤는데요. 우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 특히
탈북자 중에 어릴 때 온 친구들은 아직도 북한 사회가 나쁜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탈북 청년들 속에는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나쁘단 말보다도 오히려 한국에서 살면서 어려운 말만 말하면서 북한이 마치나 거짓 선전화되는 북한 시스템에 대해서 찬양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들한테도 올바른 우리가 정말 리더십을 주입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말 저는 한국 와서 느낀 게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금식교회를 하면서 금식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 한국분들이 막 통일을 위해서 우는 걸 보고 처음에는 왜 저럴까 막 놀랐어요. 그때는 왜 북한에서 살지 않은 분들이 왜 북한에서 저렇게 울고 굶으면서도 저렇게 기도할까. 그때 우리가 굽란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그때 3일 동안 하면서 막 난 막 놀랐어요. 사실 그때는 야, 굶으면서 한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우리 형제자매도 아닌데 점차 느끼는 과정이 아차 이게 이거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구나. 그래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느꼈고 지금 하고 있는 북한에서의 지금 지하교회가 그 선교의 힘이 엄청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와서 북한에서 지하교회였던 사람 한 명 만났습니다. 그분은 지하교회인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국경지역의 장백교회라고 가서 주일마다 갔던 여자분이었는데 물어보니까 그분이 처음에 갈 때는 매번 가면 중국 돈 30위안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가서 돈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쌀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가기 시작했는데 몰래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도 그러니까 밤에 넘어가서 주일날 가서 주말에 가서는 주일날 교회에 참가하고 왔는데 몇 번 만에 이 사람도 결국 믿게 됐고 그리고 결국 탈북을 결심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한 거의 2년 동안은 그 선교 그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여기 와서 지금은 목사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 한국뿐만 아닌 탈북자분들과 앞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함께하는 기도임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됩니다. 이 정보 유입 같은 거는 요즘 최근에 엄청나게 북한에서 반동 사상 배격법이라고 하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기술도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제 더 많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한 거는 또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의 정보 유입을 하는 그 단체들에 대한 우리 관심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보게 되면 북한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꽤 많습니다. 특히 탈북자 단체들도 많은데요. 지금 현재 40여 개의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많은 단체들이 이 중에는 거의 한 30%는 북한 선교와 북한 정보 유입 때문에 활동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을 비롯한 대북방송하는 단체도 있고요. 전단을 보내는 단체도 있고 그 외에도 북한에 지금 미국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콘텐츠 개발하는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북방연구회는 해마다 지금 미국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북한의 엘리트를 대상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보내면 그들이 빨리 이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알게 될 것이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반감할 것이냐 하는 영상 자료와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선교 활동은 다양화하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입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MZ세대가 통일을 정말 거부합니다. 제가 대학 강의를 1년에 한 여러 차례 하는데 제가 한국 와서부터 하던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물어봤던 얘기가 통일을 바라는 학생, 또 바라지 않는 학생을 항상 물어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한 70%는 통일을 바라댔는데 10년 지나면서 최근에 와서는 줌으로 요즘 강의하잖아요. 줌 강의하면서도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 명도 지금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 명도. 저번 최근에 한 80명이 참가하는 줌미팅, 줌교육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한 명도 바라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사실은. 근데 우리가 통일 안 되고 그대로 가만히 살면 좋을 텐데 북한이 가만히 있습니까? 핵무기 만들고 있습니다. 해킹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화무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을 우리가 가만히 그러면 복음 통일도 하지 않고 복음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통일하지 말자. 북한 그대로 놔두자. 안 됩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이 안보가 지켜앉지고요. 정당에는 저는 불보듯 뻔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평도 포위했을 때 우리 북한이 제대로 포위했습니까? 대응 못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그 어느 섬을 친다면 그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우려스럽고요. 많은 분들 말씀하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하지만 다 자국의 이익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켜준다고 했던 나라들에서 자기 국익을 위해서 혹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 나가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드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들면서 여기에는 그 모든 기저에는 복음 통일만이 우리 평화 통일 이루고 우리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지금 MZ세대가 행복한 미래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된 통일만은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이거 항상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정말 우리가 꼭 복음 통일로 가는 그런 우리 행복한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꿈꾸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예, 좀 딱딱하게 좀 강의해서 좀 미안한데요. 제가 자꾸 이제 이런 교단 여기 이런 교회에 나가서 간증하려면 자꾸 좀 울음이 좀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온 다음에 모셔오다가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결국 중국 공안에 끌려서 북한에 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북한 감옥에서 사망했는데 북한에서는 감옥에 사망하면 시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 어머님 자체가 시신도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생각나거든요. 어머님도 한국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도 할 건데 할 건데 이런 생각 들면서 예,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운 예, 저희 간증 자리였고 간증 예, 자리였고요. 정말 오늘 너무도 이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한테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북한의 그 대학교회 분들을 예, 정말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